오, 아래 위 모두 청청 패션. 신혜 씨의 작업복장이라고 하는데, 근데요, 자세히 보면 군데군데 옷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게 왜 난 거야? 이게 트여서 그래요. 용접하다가요, 이렇게 트여서 그래요. 아이고. 옷이 다 그래요, 다. 아이고, 이렇다 보니 신혜 씨 몸엔 온통 화상 자국입니다. 아팠겠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 엄청 심하신 분들 거기에 비하면 이건 생활의 피죠. 우린 딱 뜨거워도 절대 뜨겁다고 용접을 그만두지 않아요. 참고 해요. 아, 그렇군요. 끝까지 참고. 아, 멋있네요. 네, 멋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합니다. 이 파이프를 이걸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래요. 이게 용접봉이에요. 색깔이 이래서 그렇지 그냥 쎄요, 쎄. 네, 파이프의 재질에 따라 또 사용되는 가스에 따라 손놀림이 미세하게 달라진다고 해요. 아, 역시 충남 지역 최초 여성 배관 용접사답습니다. 자, 용접으로 메꾼 모습 굉장히 빠른 시간에 했는데 다르죠? 파이프하고 파이프끼리 붙이는 게 주 일이에요. 이건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요. 현장 가면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요. 게다가 작업 공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어쩔 때는 올라타서 어떨 때는 누워서 용접을 할 때도 있대요. 현장은 연습이랑 얼마나 달라요? 많이 힘들어요? 그게 말로 설명하는 게 애매하죠. 직접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아, 네네. 네, 그럼 같이 가세요. 네,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신혜 씨를 따라 나섰는데요. 오, 다양한 크기의 파이프가 보이네요. 아, 여기 샵장이에요. 제작하는 데요. 여기서 제작을 해서 현장 들어가죠. 이렇게 싣고. 그러니까 원래는 현장에서 직접 용접을 하지만 오늘은 공사장에 쓰일 파이프를 이곳에서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물량을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단시간에 빨리 할 수 있는 용접을 하는 거죠. 에, 자, 신혜 씨가 능수능란하게 보호장구를 장착하고 용접을 시작합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빠르던지요. 시원시원하죠. 여름에 이렇게 불앞에서 하려면 많이 더우시겠어요. 엄청 더워요. 지금 날씨 정말 좋은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작업할 때? 그렇게 힘든 건 없는데. 저는 그냥 즐기면서 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아, 즐기네요. 12년 동안 여성 용접사의 길을 닦아놓은 덕분에 신혜 씨를 따라 용접사가 되고 싶다는 후배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 후배들의 롤모델이죠.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저 언니를 보고 지금 한참 따라잡고 있어요. 아, 더 네. 빨리 그 따라잡아서. 그럼요. 빨리 하고 싶죠. 저도. 존경스러운 언니예요. 아유, 너무 잘하죠. 손목이 무지하게 부드럽고 좋아요. 어느 업체든 김신혜 용접사 간다 그러면 다 오케이 하는 입장이에요. 야, 좋네요. 그렇다면 용접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장점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기술자예요.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을 습득해서 한 거기 때문에 몸으로 익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니까 어디 가서도 대우를 받을 수가 있죠. 단점은 일이 꾸준하지 않아요. 그 드스나스케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건강이 되는 한까지 건강관리 잘해서 뭐 전형까지는 하고 싶어요. 한 10년 되면 사람들이 지겹다고 남자들은 막 그래요. 근데 전 지금도 현장 가서 파이프를 내가 떼올 거 보면 설레요. 남자를 보고 설레야 되는데 파이프 보고 설레요. 아직도 네, 현장에서는 항상 설렌다는 신혜 씨. 용접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요즘에 남자 여자 구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덤벼서 열심히 하면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뭐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최근 한 대학의 특수 용접과에 27%가 여성일 정도로 용접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